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같은 날은 금요일 날 배송을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모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 가짓수를 좀 많이 안 만드는 편인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할인을 많이 준비했네요. 자,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예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1번과 2번은 블루분입니다. 요즘 핫한 아이죠. 자, 1번은 분홍색 리본에 해바라기, 그리고 데이지꽃이 있고요. 이쪽은 장미꽃도 있어요. 이쪽으로 놓으면 장미꽃, 이쪽으로 놓으면은 해바라기, 이쪽으로 놓으면 데이지꽃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아이가 1번이에요. 분홍색 리본을 갖고 있습니다. 2번은 파란색 리본이에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파란색이 또 가슴을 확 들어오죠. 자, 이쪽에 가운데 커다란 해바라기 있고, 이쪽에는 또 분홍색 장미와 해바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은 데이지가 있습니다. 요 모습의 아이는 2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우, 둘다 이뻐서,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1번은 분홍색 리본입니다. 보세요. 분홍색 리본. 2번은 파란색 리본입니다. 자,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입구가 13cm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13cm, 키는 11cm입니다. 자, 이 아이는 78,000원짜리예요. 78,000원짜리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78,000원짜리 7만원에 드렸잖아요. 오늘도 78,000원짜리 7만원에 드립니다. 3번은 어나분 잔잔한 아이들로 모았어요. 아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뭔가 굉장히 색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요 아이를 돋보이기 위해서 옆에 16,000원짜리 두개 넣었어요. 요 가운데 아이는 2만원짜리입니다. 입구가 9cm, 키가 12cm. 요 아이는 입구가 8.5cm, 키가 8.5cm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개 하면은 52,000원인데요. 딱 잘라서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5만 원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4번입니다. 다인공방. 이제 요아이하고 다른 아이 세트 하나 이렇게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셔서 다인공방 아이들이 거의 완판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아이를 준비합니다. 이 아이 꽃사진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 아이가 2만 원짜리예요. 들꽃 꽃사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입구는 7cm, 키는 9cm고요. 요 아이는 6cm, 6.5cm, 키는 8cm, 7cm입니다. 가짜 산딸기, 개산딸기 갖고 있는 아이들은 17,000원이에요. 모두 해서 54,000원인데, 역시 5만 원에 드릴게요. 제가 5만 원에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자, 이 아이는 입구가 9.5cm, 7.5cm, 8cm, 7cm 되고요. 키는 7cm 돼요. 이 아이는 2만 원, 다른 아이들은 18,000원입니다. 모두 합해서 74,000원인데요. 5만 원에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가 좀 사이즈가 다르죠? 5번입니다. 6번입니다. 자, 요 모습은 요런 창문이 있는 아이예요. 하나, 두 개, 세개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많이 안 나왔나 봐요.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더 갖고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입구는 9cm, 키는 8cm 되는데요. 2만 원짜리 세 개에서 6만 원입니다. 제가 5만 원에 맞춰 드린다고 했잖아요. 되도록이면 이 아이도 5만 원에 드릴게요. 6번입니다. 5만 원에 맞춰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팔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한꺼번에 다 드리려고요. 따로따로 팔면은 서비스 할인이 폭이 할인 폭이 별로 안 돼서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 입구가 12cm, 키가 9cm 되는 아이죠. 빨간색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3종이 남았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도 다 판매가 되고 이렇게 3종이 남았습니다. 분홍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남았는데요. 요 아이는 세트로 5가지 세트가 있어요. 있는데 세트를 이게 빼본 뿐이니까 한 2세트 정도 되고 요 모양이 요 색깔이 또 2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들으려고 준비했어요. 저 이거 사이즈 재드려야죠. 입구는 8.5cm, 키는 8cm 되는데요. 요런 모습입니다. 요 아이가 인기가 많아서 싹 판매가 되고 이렇게 남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에서 6개에 87,000원이에요. 네, 8만원에 드릴게요. 7번입니다. 9번입니다. 요 아이는 방금 소개해드린 아이하고 요 꽃모양이 달라요. 사이즈는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데 꽃모양이 다릅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5가지 해서 8만 원인데 여기 16,000원짜리 2개 드릴게요. 어제하고 그림도 다르고 꽃모양도 다르고 그래요. 세트 구성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7개를 하면 11만 2천 원인데 10만 원에 드렸어요. 오늘도 10만 원에 8번 준비합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이렇게 모았어요. 이 아이 가격 모르고, 이 아이는 3만 8천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3만 원, 가격 몰라요. 그래서 그냥 5만 원에 모두 몰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고리를 해서 행이는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흘러내리는 아이들 심어주기도 좋고, 아주 우아하고 이뻐요. 입구는 9cm, 키는 11cm인데요. 프릴보다 몸통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더 11cm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넣었는데요. 인기가 참 많았어요. 가져가신 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입구는 8cm, 전체 크기는 12cm, 키는 10cm 되는 38,000원짜리. 이 아이는 3만 원짜리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나무 가지에 새가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화분이 더팟 화분이죠. 아주 명품 화분입니다. 입구는 9.5cm, 키는 10cm. 이렇게 이두 아이만 해도 벌써 6만 원이에요. 이 아이는 얼마나 할까요? 입구는 13cm, 키는 10cm 되는 아이는 큰 화분입니다. 물구멍도 아주 크고 튼실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5개를 5만 원에 드리면 하나에 만 원씩밖에 안 돼요. 좀 얘를 뺄까요? 그냥 9번 이렇게 드릴게요. 10번입니다. 요 아이도 은근 인기가 많아요. 제가 처음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오늘도 또 어떤 분께서 주문하셔서 나가고 한 2세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튼실하고 이렇게 이쁘고 사이즈 큰데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카페분이죠. 입구는 10.5cm, 키는 12.5cm. 이런 모습의 새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3개 있고요. 이 장미밭그릇, 장미밭그릇 국그릇이 2개 있습니다. 자, 입구는 12cm, 키는 7cm 되는 아이. 이렇게 2개를 얹어 보면은 그 아이들이 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할인이 없으면 섭섭하죠. 그래서 6만 원에 드립니다. 10번입니다. 아, 이번에는 유별나게 색감이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가져와서 한참 가지고 있었어요. 바빠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색감 너무 이쁘죠? 이, 수목공방 많이들 구매하셨을 텐데, 아, 이번 건 유별나게 이쁘네?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입구는 15cm, 그리고 전체 크기는 18cm 되고요. 키는 10.5cm입니다. 녹색, 분홍색, 보라색이 있는데요. 25,000원씩이에요. 3개 하면 75,000원인데, 오늘은 할인해드리는 날에서 7만원에 드릴게요. 11번입니다. 커다란 장미가 있는 도양금 12,000원짜리도 준비했어요. 입구는 10cm, 키는 9cm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12,000원짜리 5개에서 6만원인데요. 이 아이는 베란다에서 기르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죠. 사이즈 크고 가격 저렴하고 또 이렇게 원형으로 올라가서 다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고 아주 좋다고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이 앞에 코사지가 또 다양합니다. 자, 이런 모습의 아이. 이번에는 커다란 장미 한 송이로 준비했어요. 12번입니다. 이번에는 더 나은 공방인데요. 3개 6만원짜리보다 사이즈가 큰 아이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 아이 보시면서 이쁘긴 한데 사이즈가 작아 하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11cm. 자, 11cm 되고요. 키는 11cm 됩니다.
또 요아이는 13번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꽃을 가슴에 붙어 있는 아이는 13번. 25,000원씩 해서 5만 원이고요. 14번은 여기가 좀 올라갔어요. 입구가 10cm 되고 키는 11cm입니다. 자, 이 아이는 25,000원이에요. 14번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렇게 딱 5개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몇개안 나와서 이렇게 5개만 준비가 됐는데요. 나눠드리지 않고 그냥 한 분께 드리려고 한 세트로 몰았습니다. 이렇게 5개예요. 펼쳐놓으니까 잘안 보여서 이렇게 놓을게요. 분홍색 2개, 보라색 2개, 빨간색 하나입니다. 자, 입구는 14cm예요. 14cm인데 전주를 넓게 펼쳤잖아요. 그래서 12cm, 내경은 11cm, 키는 11.5cm입니다. 다리 이렇게 높게 높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는 하이힐을 신은 아가씨들 같아요. 근데 가격이 12,000원이에요. 12,000원, 5개에서 6만 원입니다. 15번입니다. 16번은 이렇게 두 아이 묶었습니다. 4만 원짜리 하나, 28,000원짜리 하나 있어서 그냥 여러분한테 저렴하게 드리려고 세트로 묶었어요. 입구는 13cm, 와이는 이렇게 길어서 13cm 되고요. 와이는 9.5cm 됩니다. 자, 요쪽도 9cm 되네요. 그러니까 요아이는 13cm에 9cm, 요아이는 9cm 사각형이 되겠어요. 키는 10.5cm, 9.5cm 됩니다. 요아이가 4만원, 이 아이가 28,000원 해서 모두 68,000원이에요. 68,000원인데 5만 5천원에 드릴게요. 오늘 할인을 많이 해드리려고 준비한 아이여서 5만 5천원에 드립니다. 16번입니다. 17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요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저 가벼운 아이들을 필요하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사각형입니다. 보라색 하나, 녹색 하나, 보라색 하나 이렇게 세 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입구는 8.5cm, 내경은 7cm, 키는 7.5cm 되는 아이가 세개 있고요. 이 아이는 전체 크기는 10cm. 내경은 8cm, 키는 7cm 되는 아이, 이런 모습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롱분이네요. 외경은 7cm, 내경은 5.5cm, 키는 9cm 되는 아이,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애완분이에요. 키는 9cm, 전체 크기는 한 11cm 되는 것 같아요. 키는 8cm 되는 아이 있고요. 이렇게 6개에다가 요 아이 3개를 더 넣을게요. 자, 이 아이는 입구가 6cm, 키가 5.5cm입니다. 사실 제가 요 아이들을 가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택배비 안 받으려면 5만 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몰라서 여기 7천 원짜리 또 하나 넣을게요. 이거는 8cm, 키는 7cm 되는 아이 하나에다가 이 아이는 4천 원짜리죠. 요 4천 원짜리 하나 더 넣습니다. 입구는 6cm, 키는 5cm 되는 아이 4,000원짜리까지 이렇게 넣어서 전체적으로 11개입니다. 11개에 5만원 드릴게요. 11개 5만원이면 적당할까요? 17번입니다. 8번은 홍조문인데요. 여기 해바라기, 아즈텍 문명 같은 문양을 가진 아이들로 통일을 해봤습니다. 여기 창문 두개 있습니다. 붉은색과 하얀색 창문인데요. 이 아이 크기는 전체 크기는 16cm인데 안으로 이렇게 살짝 몰았죠. 그래서 내경은 13cm, 키는 11cm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창을 16cm 정도까지 심어줄 수 있어요. 이 하얀색 하나, 붉은색 하나 이렇게 두개 있고요. 24,000원에서 48,000원이에요. 또 5만 원을 넘어야 택배비가 또 무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아이 농분도 하나 넣습니다. 이거는 13cm, 키는 16cm 되는 37,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모두 85,000원이에요. 이렇게 3종에 85,000원인데 8만 원에 드립니다. 18번입니다.
후반은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UI가 입구에 약간의 흠집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시집을 못갈것 같아서 들러리로 딸려보냅니다. 입구는 8.5cm, 전체 크기는 12cm, 키는 9cm 되는 아이입니다. 25,000원짜리 3개에서 75,000원인데 요아이 흠집 있다고 해서 7만원에 드립니다. 19번입니다. 20번은 미니분이에요. 판매하다가 하나하나 남은 아이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아이는 요런 모양입니다. 되게 굉장히 이쁘죠? 자, 요런 모양, 그리고 요런 모양 2개, 요 모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구가 6.5cm, 7cm, 7cm, 이 아이가 6.5cm, 키는 9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000원짜리 5개에서 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넣겠습니다. 뒤에 애들은 주물럭 분인데, 이 아이는 물레분이에요. 이 아이도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같이 보내려고요. 입구는 6.5cm, 키는 8cm 됩니다. 이렇게 6종에 5만원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는 아이로 준비합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